야, 너는 온 세상에 알릴 거야, 네 얼굴을. 알겠어? 네가 원하는 거잖아. 관중 새끼 한 방에 가라. 그럼 보여줄게요. 라이프바이 출발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전화 연결, 전화만 한번 해보자. 내 말을 제발 믿어줘. 어쩐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0만원을 너에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것만 얘기하려고 킨 건 아니겠죠. 이거랑 관련해서 요즘 고민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전공자도 아닐 뿐더러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력 한참 떨어진 걸 저도 인정을 하는 자괴감이 약간 들면서 취미로 하면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일이 돼버리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리솔 TV. 알았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얘기해줄게. BJ 랄랄님의 랄토바이라는 음원이 나왔는데 그 랄토바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원을 한 거예요. 드디어 랄랄님한테 보여줄 수 있어 하고 지원하는 날만 기다렸다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제가 BJ라는 것 때문에 완전 까일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랄랄님 자체가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되게 유명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랄랄님 처음 보는 사람은 놀랄 수도 있어요. 막 그지새끼야, 이게 그분의 유행어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어제 욕을 오질라게 먹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나는 BJ고 뭐고를 떠나서 진짜 그분 팬이어가지고 내가 제작을 한 건데, 저는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 개인 홍보 목적으로만 한 건 아니고 제가 원래 패러디물을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저 홍보도 되면 좋은 거긴 한데 그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팬도 아닌데 팬인 척해서 한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하고 싶어서 방송을 켜게 됐고,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지원했던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영상 틀어드리기 전에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 때 그걸 카톡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안 보시길래 제가 랄토바이 챌린지 끝났나요? 했는데 랄라님이 아 그거 하도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제 안 받으려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진짜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풍선을 쏘면서 꼭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제 틀어드릴게요. 관 카톡 확인해줘요. 오후 200일 축하점들. 아 저 관종 새끼 마리솔 새끼 계속하네. 저거 어? 오케이, 관종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 너는 나 방송 끝나도 카톡 할 새끼야. 관종 아니면 저 방송 끝나고 카톡하는 그런 애 아니고요. 엄마한테 새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랄랄님 랄토바이 챌린지 참여합니다. 더더 흥하세요. 너는 네 얼굴을 내가 온 세상에 전국이 까발리겠다. 관종 새끼야, 넌 기다려봐. 야, 너는 온 세상에 알릴 거야, 네 얼굴을. 알겠어? 네가 원하는 거잖아. 관종 새끼 한 방에 가라. 넌 뒤졌어. 드디어 너는 봐주셨어요. 보여줄게요. 너는 뒤졌다. 그럼 보여줄게요. 랄토바이 출발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BJ야? 오씨발. 뭐야? 이렇게 잘하면 곤란한데 이 새끼 뭔데? 승무원이야 뭐야? 랄토바이 출발합니다. 뭔데? 어머! 왜 이렇게 잘해? 좋았어. 와 내가 이제 진짜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드디어 랄랄님께서 받아. 그리고 되게 만족하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BJ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저 BJ입니다 이렇게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저는 도보행 때문에 아프리카를 시작한 건데 저는 BJ라는 단어가 사실 저한테는 아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거나 아프리카를 하고 있으니 BJ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랄랄님 원래 말하신 게 이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방송은 방송으로 보세요.
건가요?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 랄토바이 챌린지를 하면은 제가 30만원을 드린다 그랬어요. 1등 너 그날 이후로 지금 3일 동안 밤새가지고 만들었냐? 3일은 아니지만 거의 이틀 정도 내 밤새서 만들었죠? 야 너 백수지? 너 여러분 백수인 거 딱 들켰어요. 코로나 새끼 때문에 백수고요. 3일 동안 이거 밤새서 만들었지? 너 이거 30만원 만들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받으면 좋지. 1등에서 받으면 좋은데 뭐 안 받아도 저 진짜 랄랄리 팬이고 이 노래 패러디를 하고 싶었고 이거를 랄랄리 본 것만으로도 만족한 상황이었어. 들어봐. 30만원 받으려고?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전화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전화 연결을 이제 하는데 제가 오늘 이 해명 방송 하는 거를 두 가지 해명을 할 거예요. 하나는 제가 랄랄님 정말 팬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자꾸 제가 평소에 조용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저 진짜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는 유튜브를 제가 찍을 때도 그렇고 아프리카를 할 때도 그렇고 저도 모르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하면 내가 얼마나 조용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조용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얌전한 사람이에요 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재밌게 받을까 그랬나 하긴 한데 전화 연결 그냥 제 모습대로 얌전하게 받았어요. 나 그리고 떨었어 사실. 랄랄님이 진짜 전화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떨리더라고 팬이니까. 아이 BJ잖아 그지새끼야. 아이 어쩐지 제 카톡에 유튜브 앤드 아프리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걸 보신 거야. 아프리카에는 유튜브에 아프리카. 넌 뒤졌다. 너 전화해보자. 뭔 백수야 이 새끼 BJ네. 당연히 안 아, 어쩐지. 아니, 내가 맞잖아. 내 말이 이 말이지. BJ야 그랬잖아. 내 말은 이 말이지. 내가 BJ로서 진짜 한 게 아니라고. 여보세요.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네. BJ지. BJ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BJ라는 단어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고요 여러분. 잘 일단 들어봐요. 아프리카엔 유튜버로 되어 있는데 BJ 아니세요? BJ는 그냥 여행하면서 잠깐 했었어요. 아 나 얌전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나 원래 성격이 이렇다니까요? 내 말을 제발 믿어줘. 원래 이렇게 다 조용해요. 카톡 프사에 아프리카엔 유튜브 돼 있던데. 네 아프리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임 역캠이네요? 역캠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저 그냥 여행하면서 방송했었고 진짜 랄랄이 팬이라서 제작해서 보낸 거예요. 홍보 그런 개념 절대 없고요. 아, 저의 홍보요? 네. 네, 홍보도 되면 좋은 거죠. 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일반인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거고. 끝까지 일단 보게. 얼마 안 남았어?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예,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예, 나는 진짜 그 일반인이 이렇게 나를 팬이어가지고 제작한 줄 알았어. 세상에 공짜는 없지 역시. 홍보도 할 겸 뭐 해서 만들었다는데 아프리카 만든 지 얼마 안 됐대요. 여러분들 마리솔님 그 뭐야 유튜브랑 아프리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리솔 TV라고 돼 있거든요. 예. 저는 바로 여기서 차단을 하고 예, 다시는 마주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쩐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0만 원을 너에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제 보여요 여러분? 방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입모양고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교보행 안 했으면 아프리카 할 일도 없었겠지? 유튜브는 원래 했었으니까 그냥 정말 팬심에서 지원을 했으면 이런 말 안 들었을 텐데 아프리카를 해서 BJ라는 낙인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나는 억울한 거. 그래서 뭐 억울한 거는 억울한 거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개인 홍보 목적으로만 그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주실 거예요. 제가 개인 홍보 목적으로만 지원한 건 절대 아니란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랄랄님하고 비교할 그런 끝도 아니고요. 저는 진짜 30만 원 필요 없고 진짜 201 축하해. 감사합니다. 마리솔님 제 방에 들어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진짜 랄랄님 유튜브를 통해서 팬이 된 거고 한 번 들어온 적 없다. 근데 진짜 여러분 제가 제 성격이
그런데 제가 랄랄님 구독했고 인스타 팔로우 할 정도로 진짜 팬이어서 지원했다는 점, 일단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마리솔님 다시 맞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솔 TV. 제가 이것만 얘기하려고 킨 건 아니겠죠. 이거랑 관련해서 요즘 고민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방송을 킨 건데, 그러니까 방금도 일반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제가 유치원 교사 시절에는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영상 같은 것도 아이돌 댄스 추고 영상 올리고 막 즐겁게 춤추는 거 올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서른 살부터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마음을 먹고 전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약간 뮤지컬 배우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지, 잘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취미처럼 뭐 춤춰서 올리고 하던 거를 지금은 또 똑같이 취미로 춤을 춰도 영상을 잘 못 올리는 거예요. 일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기준이 뭔지도 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춤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유치원 교사일 때 와 잘한다가 되는데, 뮤지컬 배우다 하면은 뮤지컬 배우인데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전공자도 아닐 뿐더러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실력 한참 떨어진 걸 저도 인정을 하는 자괴감이 약간 들면서 실력을 키우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이미 뮤지컬 연극 배우로 데뷔를 해버리고 나니까 지망생이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력 어중간할 때 이렇게 데뷔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렇다고 왜 일반인 중에서 특출나게 노래를 잘하거나 특출나게 춤을 잘 추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느 축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로 전향하고 나서도 내가 과연 배우로서의 끼가 있나? 배우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뭐 마음 상했대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깊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겁나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배우 지망생이다 하면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농부다, 예를 들어서 농부다 이러면 우와 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죠? 기대치가 달라요. 그 기대치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괴감도 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교사 생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자존감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저 만나면은 야 옛날에 너 안 그랬는데 변했다 해서 뭐가? 이러면은 많이 지쳐 보인다, 아니면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엄청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이제 배우 쪽으로 오고 나서 오디션을 계속 보는 직업이고 할 때마다 떨어지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직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자존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오죽하면 저를 보고 이 책을 선물해줬다니까? 아는 오빠 자존감 써 책까지 추천을 할 정도로 제가 옛날에 되게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활동하고 하면서 약간 자존감을 많이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발산하고 싶은 그런 뭐 그 랄토아 영상 보셔서도 알겠지만 그게 있어요.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오히려 안전한 직업 가지고 취미로 풀면서 그냥 살 수도 있는 건데, 이 취미로 하면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일이 돼버리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네,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돈을 안정적으로 벌면서 취미로 이거를 가져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연계가 완전 난리부르스잖아요. 그러면서 현타도 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리솔 TV.